시초카의 이종목,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. 네,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LG이노텍,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2%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이어서 현대제철도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4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12월 9일에 진입을 했던 NC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. 74만 2천 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.48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가장 먼저 NC소프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저희가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? 우선 뭐 최근에 좀 게임 업체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,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떤 FOMC 회의나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이 게임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많이 올랐었던 종목 위주로 차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. 뭐 하지만은 이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가 지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메타버스나 뭐 관련된 그 전에 시장을 움직였었던 테마에 다시 한번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어떤 중소형 게임 업체가 아니라 어떤 게임 업종 안에서도 대형주로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저평가에 대한 이 매수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같이 어떤 그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순환매 속에 이제 그 타임을 기다려보자라는 의미에서 보유 전략 이렇게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. 자, 이어서 그럼 오늘 섹터도 한번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. 어떤 섹터죠? 네.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뭐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요. 지금 뭐 중장기로 뭐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진자 수가 뭐 역대 최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, 뭐 이 부분은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하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수혜가 되는 종목 과 업종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 그 안에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, 이 재택근무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그 이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향하는 부분이고, 이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도 이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병한 다음에 뭐 제너럴 모터스, 뭐 포드 같은 이 대표적인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을 실행을 한 상태고, 이 코로나에 대한 뭐 어떻게 이제 오미크론이 이 다시 한번 발병하면서 이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연장을 좀 계속 또 하는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차량 공유 업체죠. 리프트 역시 직원들에게 내년에도 이 출근을 자율적으로 맡긴다. 한마디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 재택근무를 강제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직원들한테도 이제 권장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재택근무에 관련된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은 향후에 봤을 때도 이제 그 정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이제 재택근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, 뭐 이 제지주, 뭐 택배나 이런 제지주, 그리고 역시 전통적인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오늘 공략할 섹터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. 뭐 짧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셨지만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는 좀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이 가는 섹터이네요. 자, 그러면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
이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의외로 좀 많이 많거든요. 네. 우선 뭐 소프트캠프 그리고 이 파수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택근무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보안 쪽인데 이 보안 쪽에서의 이 솔루션이나 이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또 이제 뭐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뭐 클라우드 가상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택근무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최근에 좀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좋은데 이런 종목들은 우선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이 가장 크게 좀 제가 좀 그 좀 보고 있는 종목이 네. 알소프트입니다. 이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원격 지원 또 원격 제어 부분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 1위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그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제 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이쪽에서의 안정적인 기반을 좀 쌓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원격 제어 쪽이라고 한다면은 이 또 관련된 이 제품이 있어요. 뭐 리모트 뷰나 이런 리모트와 관련된 이 제품들을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알소포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재택근무 쪽으로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좀 그렇죠. 나가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와 뭐 AI 쪽을 AI 쪽을 결합을 하면서 이 다른 어떤 일반적인 제조업체까지도 이런 기술을 상용화하는 부분을 많이 지금 그 가고 있다. 한마디로 이 알소프트의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뭐 일본 쪽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쪽 고객사에서는 레퍼런스 확보가 확보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 쪽에서의 시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이제 갖고 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 사회 인식이 좀 변화가 되면서 이 비대면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알소프트에는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이제 50%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이 어떤 레버리지를 이용했을 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알소프트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목표가도 한번 세워볼까요?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내년 EPS를 428원 정도 제시를 했을 때 13,000원 정도의 이 목표 주가 나오는 현재 상황이고요. 손절가는 이제 9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알서포트입니다. 원격 제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택근무를 넘어서 지금 4차 산업 전반에 좀 활용이 예상되는 종목이죠. 목표가 13,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